아, 그게 문이구나. 와, 완전 식자재 있고요. 캠핑카네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와, 그냥 루프탑인 줄 알았더니 완전 캠핑카네요. 그 루프탑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 루프탑 치고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 이거 설치를 어디서 해요? 여기, 여기에다 전화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찍고 필요 치고 공장에다 전화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가격보다 2000, 한, 요 위에 것만, 프로옵션 하면 한 2000, 4500 해요. 2,400만 원이요? 이거 차를 빼가지고, 이 차에다가 이제, 네, 프로옵션 합니다. 찍고 필요, 찍고 필요. 자동으로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 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접게 되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지하 주차장에 막 다니는 차, 조그만 차. 저런 차만 해줘요. 이런 차하고 똑같아야 돼요. 아, 이런 지금 저거랑 똑같은 모양. 와, 이게 자동으로 접혔다, 폈다. 같은 동호인들끼리, 와. 문열면 자기가 편리해져 가지고 항상 우리가 나가. 아닌데. TV 있고. 전기 시설을 다 하셨구나. 위에 태양열까지. 전기 담요. 뭐 텔레비 냉장고 다 하니까 온수매트. 온수매트. 아래 그게 정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차기 안에. 그 전기 시설. 전기 시설 파워뱅크 뭐 이제 인버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용량 많이. 그게 몇백만 원 이제 들어가죠. 그것까지 다 합해서 우리 이거 실내 2천만 2천. 아, 실내만 2천만 원이요. 네, 3천만 원. 위에 조명도 크네. 뭘로 온수매트, 이 사람들이 다 해준 거예요. 아니, 물을 뭘로 띄우냐? 뭐,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아래서 뭐, 정. 이게 전기를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이어지는데. 네, 온수매트. 추워가지고, 이거 이번에 깔았어요. 100만 원이래요. 아, 온수매트는 100만 원이야? 네. 그래도. 그래도 그것까지 다 합해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제 일반 그 전기 다 쓰잖아요. 220볼트. 지금 밥솥 같은 아유 220볼트라고 적혀 있네. 그러니까. 네, 전기밥통 다 쓰고. 냉장고 다 쓸 수, TV 네, 다 되니까. 다 돼요. 화장실은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도 만드셔야지.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갖고 와서 써야 돼요. 근데 여기다 화장실까지 해놓으면 아유, 안 되지.